자, 섭지코지로 딱새우하고 오동어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바다뷰, 여기 지금 얼핏 봐서는 어떻게 여기가 바다뷰가 나올까 하는데, 여러분들 2층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성산 일출봉이 바로 보여요. 뒤에 바다가 있고. 고등어. 고등어에 오이와 딱새우. 야. 옥돔구이. 자. 자, 여기는 저희 와이프가 인스타 보다가 좀 찾은 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와서 제가 그래도 제주도를 좀 대표하는 뭐 딱새우, 고등어는 제가 촬영 일정이 있었었는데, 요즘 뷰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안 먹고 여기 촬영 허가를 받고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 자, 말고기 먹을 때도 먹었는데 한라산 21도. 낮술은 원래 잘 안 하는데,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네. 딱 세워놨다. 준비 세팅해 놓고, 자! 사라진 맛을, 사사! 이거 진짜 한 잔에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야, 한 잔에 지금 세 점을 먹게 되네. 와, 진짜 죽인다. 부들부들하면서 새우와 어떤 랍스터 그 맛, 살 맛에 중간 정도 맛이 딱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또 부드럽습니다. 와, 그렇지. 딱새우 역시 또 제주도 와서 또 먹어봐야죠. 자, 그리고 다음 고등어에. 와, 윤기가 이제 장난 아니에요. 이 고등어에는 여기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김 위에다가 밥이랑 알을 딱 올려가지고 사진 양념, 쌈장 올리고, 간장이 이렇게 딱 잘 버무려진 양파. 그래서 그 다음 고등어회를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먹으면 맛이 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에이, 맞아? 어우, 백김치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비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채소 맛도 딱 적당히 좀 나고, 간장이 좀 더 깊은 맛을 좀 딱 내주고, 야, 이 알, 날치 알 좀 터지는 느낌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냥 고등어 회만 따로. 고소하고 기가 막히다. 야. 다음 요 환자는 옥돔구이. 아마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옥돔 자체는 굉장히 좀 고가고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해 온 거를 이쪽 제주도에서 염장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 가서.
아우. 야, 이거 자체가 좀 잘 말라가지고 짭짤해가지고 기가 막히다. 염장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적당히. 아우. 야.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고등어는. 또 껍질을 여기 좀 씹는 또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야. 아. 아우. 아우야. 야, 어떡하냐. 아, 진짜 맛있다. 나. 아, 살짝 기름지면서 버들버들하면서 고소한 게, 아유. 매운 말씀드리지만 술은 분위기로 또 먹는 거거든요. 좀 아름한 높은 분위기에서 이제 먹는 술도 좀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 약간 이 바다뷰 보이는 우리 현대식 뷰, 아 이런 데도 한 번씩 또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훌륭한 안주인데 특히나 이 딱 건조시킨 이 생선 딱 튀겨내온 거, 이게 또 소주 도둑이거든요. 아. 아. 아우. 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장은 어른이랑 와이프는 여기 지금 식사 먼저 이렇게 하고 뒤에 성산일출봉, 예, 여기 좀 저 촬영할 때 구경 갔거든요. 혼자 먹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새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먹어도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예. 아우. 아우. 자, 그리고 여기 딱새우 머리는 뒤피로 놨다가
이 머리를 넣은 라면 또는 이 튀김 중에 택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튀김을 한번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다. 주둥이 만나서. 뭐야? 마이크를 지금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요. 간장해가지고 절여놓은 이 양파가 같이 조금 살짝 기름질 수도 있는 고등어를 굉장히 예, 좀 담백하게 좀 잡아줍니다. 사이로 아, 대가리 튀김. 좀 뜨겁다. 좀만 이따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아유, 딱 새우랑 고등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병씩으로 끝날 그런 메뉴 아닌 것 같아요. 거품이 살짝 내려가면은 맥주를 조금 더 채워가지고 이 단단한 껍질만 좀 제거를 하면은 어우야, 진짜 스낵처럼 진짜 고소하다. 바삭하면서 우리가 맛있는 과자를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살짝 그 과자의 기름짐 있죠. 그래서 딱히 무슨 뭐 버터 이런 게 좀 가미되지 않았는데도 그 특유의 버터 풍미에 아, 깊은 풍미가 또 나네요. 아, 딱새우 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제주도 오시면은 요 한라산 21도 요거를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산물이나 이런 거에 먹기에 또 굉장히 또 맛이 좋고, 이게 또 좀 21도라고 해가지고 막 독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먹는 김이 좀 좋고 괜찮습니다. 자, 이번 한 잔은 사라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 잔 더. 예. 아, 추장도 안 찍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 저 브레이크 타임이 좀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와보실 분들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는 거 혹시 염두에 두셨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실 거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제주도 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